이곳은 서해안 고속도로네요. 밤 11시경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네. 트럭이 들어옵니다. 트럭이 들어와서 피하는데, 이런. 다시 한번 쭉 가는데, 지금 트럭이 여기에서, 예, 빵. 깜빡이 어떻게 켜지네요. 트럭이 들어오면서, 지금 거리가 얼마 될까요? 한 30m 좀 넘죠? 트럭도 계속 달리는 중입니다. 근데 앞에 차들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네요. 트럭이 들어오니까 트럭한테 빵! 트럭을 피해서 1차로 들어가는데 뒤에 오는 차, 요 차가 와서 들이받습니다.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톨게이트 지나서 가고 있을 때요. 네, 제일 앞에 트럭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로에 3차, 트럭은 3차로에 있었죠. 나 2차로. 1차로에 K3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럭이 쑥 들어오네요. 그래서 트럭한테 들어오지 마. 위험해. 빵! 하면서 1차로 변경합니다. 1차로 오니까, 아, K3랑 거리가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피할 수 있겠다. 그런데 1차로 서던 K3가, 네, 브레이크 안 잡고 와서 제 차를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고, 이렇게요. 이번 사고 저 K3는 음주예요. 0.08% 이상이랍니다. 면허 취소 수치예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는요, 그 트럭이 원인 제공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K3 1차로 차량이 충분히 브레이크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와서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K3가 들으라고 빵을 계속했습니다. 뒤에 트럭도 듣고 뒤차도 들으라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끼어든 트럭이 제일 잘못했습니까? 음주 1차로 K3가 제일 잘못했습니까? 블박차가 제일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 의견은 과연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끼어든 트럭이 제일 잘못했다는 의견이 56%, 음주 K3가 제일 잘못이라는 의견이 4%, 블박차가 제일 잘못이라는 의견이 40%. 저 1차로 오는 차는 빵 하는 게 뒤에 오는 차한테 빵 해주나요? 어떻습니까? 내가 앞에다 빵 하는 거지 뒤에 오는 차한테 나빵 하면서 너 조심해 브레이크 잡어. 그게 그럴까요? 정확한 것은 K3 1차로 차의 영상도 봐야 되겠지만, 근데 블박차가요. 블박차가 상당히 잘못한 것 같습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여기서 쭉갈때 앞에 차들도 브레이크 등이 좀 들어오는 것, 속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죠? 브레이크 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트럭이 이때 빵 합니다. 빵. 거리가 얼마 돼요? 30m 넘어요. 30m 넘어 트럭도 갑니다. 내가 이때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데, 내 브레이크는 언제 잡힐까요? 내 브레이크 잡히는 게 언제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브레이크가, 브레이크 등이 여기서 켜지겠죠? 이때 빵 해요. 빵 하면서, 하나, 이때 잡힙니다. 이때. 아니, 그때 처음에 같이 브레이크 잡지, 빵할 때. 그리고 여기서 깜빡이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겠어요? 이 뒤차가 상당히 가까이 있죠. 이 뒤차 입장에서는 음주와 무관하게, 아니,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 저 케이스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불투명해 보입니다. 음주에 대해서 처벌을 별도로 하고. 그리고 아, 요 뒷차가 멀어 보이지만 실제로 상당히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불투명합니다. 이때라도 조금이에요. 저 트럭이 앞에 차들이 브레이크 잡고 있는데 왜 들어오면 속도를 줄이느냐? 그런 측면에서 트럭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블박차가 미리 저 트럭이 들어올 때 미리 브레이크를 잡았더라면, 여기에서요. 이때 브레이크 같이 잡았다면 쭉, 그래서 이번 사고는, 아, 블박차 잘못이, 물론 트럭의 잘못도 크게 볼 수도 있겠지만, 1차로 차하고는 그 차는 빼고요. 저는 그 차의 잘못이 없거나 조금이라 생각합니다. 음주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주는 잘못됐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은 트럭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트럭이 제일 잘못이라는 의견이 56%. 아, 음주 1차로 차가 잘못이라는 게 4%, 블박차가 잘못이라는 게 40%였습니다. 항상 빵은 브레이크와 함께. 중요한 겁니다. 빵에서 그차 돌아가겠지. 아니에요. 그래서 빵은 브레이크와 함께. 중요합니다.